잠깐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근식 교수님 모시고 이제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TV, 인사이트TV, 의종TV에서 제가 소박하지만 우리 정근식 교수님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과 화해 현장에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또 교육자로서 조영은 교육감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탄압과 음해를 받고 이렇게 교육감직을 잃게 된 상황에서 안타까움과 또 좋은 뜻을 가지고 최근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최고위원 선거 때도 우리 최고위원님들 후보님들 이렇게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진지하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 유권자들과 애청자들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분들 한 번씩 모시고 이렇게 또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정근식 교수님과 저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희종 교수TV 우희종 교수님은 서울대 또 수의학과 교수님이어서 정근식 교수님과 같은 동료 교수님이 하셨고 또 인사이트TV 안정희TV 이제 생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6시 20분쯤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한 7시에서 10분까지 이렇게 압축적으로 집중해서 할 테니까 정근식 교수님 모르는 분은 아 우리 정근식 교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지금 여론조사에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 중에 선두권 후보로 벌써 언급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염을 토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감 후보로는 그동안 많이 거론은 안 됐던 분인데 그만큼 역량과 또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는 분은 아는 대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는 대로 오늘 정근식 교수님을 잘 알아보자는 시간입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제가 누추한 민생경제연구소 3일까 와주셔서 고맙고요. 예, 감사합니다. 엄청 바쁘셨던데 네. 본인 인사 예. 또 소개 이렇게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우선 그 이 안진걸 텔레비전 그 TV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또 우희종 TV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1985년도에 전남대학교 교수로 교육과 연구를 시작했고 예.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서울대학교 교수로 교육 현장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지켰고요. 광주에 있을 때는 5.18 문제 연구와 다양한 그런 실천 활동을 했고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사회학 분야 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대학생 시절에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사당동에 있는 그 판자촌 네. 어린 학생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그 학생들과 함께 약 3년간 활동을 하면서 아, 이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나 계층의 차이가 인간성을 형성하고 좋은 그 어른으로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2005년도 노무현 정부 하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그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진실화해 현장 하시는데 장관급. 그렇죠.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조사위원회. 예, 그렇죠. 그때 위원으로 하시면서 그 우리나라 정부 최초로 친일 임명사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내는 거 말고. 예, 예. 정부 공식 기관으로. 정부 공식 기관으로 이제 친일파 문제, 예. 반민족 행위자 문제를 갖다가 깊은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예, 아유, 박수 한번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순일 매국노들이 나라를, 거의 팔아먹는다. 독도도 팔아먹는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곧은 역사의식과 민족정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먼저 보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계속 가시죠. 제가 교수님. 그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는
대학 평의원회, 예.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으로 그 다양한 그 의원들, 대학 내 의견들을 조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 예, 또 그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 그리고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 연구자들과 연구를 했고 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학 발전을 위해서 또 힘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간 활동을 하면서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를 네. 치유하고 또 권위주의 독재 시기에 수많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던 분들 내 문제를 진실을 파헤치고 또 그분들을 갖다가 치유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일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 사약이라고 하시니까 사약에도 여러 사약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조유영 교육감님이나 김동춘 우리 성군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노동 사약. 그렇죠. 사회운동론. 네, 사회운동론 네. 네, 대가들이잖아요. 네. 뭐 네. 제가 막 80년대, 90년대 그분도 책도 읽고 그랬으니까 네. 교수님은 사약 중에서도 네. 역사 사약 분야에 주로 천착하셨나 봐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일제 강점하에 여러 가지 문제나 네. 또는 한국 전쟁 문제나 또는 뭐 5.18 문제나 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저 전두환 네. 그 시절에 발생했던 수많은 국가폭력의 문제들을 네. 연구를 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일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약자시고 사약가 교수님이셨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 문제 전문가. 그렇죠. 역사가 네. 느낌이 훨씬 많이 나네요. 저기 우리 지금 학교에 있는 김준혁 교수 같은 느낌이 예. 많이 나는데요. 제 친구들이 제가 대학원 네. 다닐 때는 철학과에서 해겔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 철학과 학생들하고 친구였고 아. 또 젊었을 때는 이 역사학자들과의 친구였고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문학자들과 친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식민지 시대의 그 검열에 관한 연구, 네. 언론 통제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철학, 문학, 역사학 네. 그런 인문학적 분야를 두루 섭렵을 했기 때문에 네. 사회학자이지만 훨씬 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이렇게 합치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그 노력을 네. 했습니다. 교수님 그런 그 삶과 학문의 역정이 있는 거 알고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저께 마침 아유, 간토대학생 예. 1923 예. 이제 100일주년인데요. 예. 윤석열 정권은 철저히 예민한데 여러분 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 오늘 교수님 제가 출연료 드리려고 대한민국 대한경제 붕괴란 책을 최근에 냈어요. 아 그랬어요? 요즘 이광수 복덕방 대표하고 박시동 경제부총리가 예. 핫한 분들인데 아이 축하합니다. 제가 예. 숟가락 하나 얹고 책을 냈는데 오늘 교수님에 대한 제 출연료입니다. 출연료 이걸로 드리고. 아유. 그런데 이제 이걸 발간 기념으로 네. 저희들이 이제 인셀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 인셀을 여기다 기부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 영화를 214명을 무료로 초대를 한 거예요. 요즘 예. 그게 교수님 유행을 해요. 아유, 그런데 예. 이 영화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나옵니다. 아, 나오시나요? 제가 좀 피곤해갖고 졸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셨던 것 같긴 하고. 제가 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맞습니다. 2023년도가 발표합니다. 발표 이거에 예, 대해서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 1년 전에 이걸 뭘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그 특별히 그 연구팀을 만들어서 했고요. 그 영화에 제가 어떤 이 물론 이게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예. 진실화 회원회가 그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뭐 지금 옛날 임시정부 때는 6천여 명인데 그렇죠. 일단 진실화 회원회에서 이번에 파악한 피해자는 그 영화에 800 얼마가 일단 그렇죠. 먼저 확인이 됐다. 예, 예. 2019년인데 정부 차원에 처음으로 예. 그때 교수님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애청자 여러분 그게 유행하잖아요. 뭐 체육 MC도 매불쇼 체육 MC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자기들이 돈을 내고 시민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문제는 일본의 우익들은 사실 부정합니다.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끝까지 부정하더라. 자료가 없다. 그런 적 문제는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른바 극우파 인사들도 그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들어서서 이제 숭일 매국노들이 판을 치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조하고.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이게 방향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수님 귀한 걸음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 모아서 저희 대한경제 부흥의 신간 그리고 요 1923 포스터 두 개를 오늘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수님 본격적인 이야기 듣기 전에 여러분 교수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1923 영화는 여러분 진짜 1000만 명이 봐야 됩니다. 서울의 봄, 제2의 서울의 봄으로 만들어야 될 영화다. 에이.
대한경제붕에는 10만 권만 사셔야 되는데 10만 권도 엄청나는 만 권이라도 넘길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공장에서 홍보했더니 예. 실시간 베스트셀러 7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자, 두 번째 일단 더 이야기하고 제가 가끔 한 예. 번씩 이 영화에 대한 평도 쓰기도 하고 아~ 또 영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예. 관한 그 프로듀서 선생님들과 이 상의도 하고 또 예. 여러 가지 추천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역사사학자인데 그렇죠. 사회학 역사학, 그 다음에 또 식민지 시기의 검열이나 문학인에 대한 탄압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문학. 예. 그리고 영화에 관심 많아가지고 영화 평론까지. 그리고 때때로는 미술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도 합니다. 제가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예. 노미야마 다에코 선생님, 예. 그 다음에 저 이응노 선생님, 예. 또는 홍성담 화백 이런 분들과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작품들을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런 활동도 했죠.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육감 출산법 던질 때 역사의 곡, 친일교육 바로잡는 교육감이라는 예. 이것은 슬로건이 여러 슬로건이 있겠지만 그중에 예. 하나로 이걸 내세우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일본의 유명한 예. 그 노미야마 다에코 선생님이 5.18에 관련해서 또 70년대 한국의 그 인권 현장에 대해서 예. 그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예.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예. 동경에 있는 그 자택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의 예. 그 작품 세계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다큐 1923에도 보면 와, 대한민국 국민들도 더 앞장서서 이 일본 천황 구구정권의 당시에 예. 전쟁 범죄자 정권의 학살을 수십 년간 파헤친 분도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간토대학에서 1923 잊어먹어버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2000년 무렵에는 네. 그 유명한 우리 한국의 인권 그 운동가였던 서승 선생님과 함께 네. 야스쿠니 신사에서 야스쿠니 신사 반대, 합사 반대 그 네. 시위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뭐 서준식 형제는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일본 유학생 간접단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간첩 조작에 고통 겪은 분들인데 아무튼 교수님 이야기 그동안 활동했던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정도 듣고 마저 교수님 자기소개 하신 다음에 제가 예. 마치면 그래서 왜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왔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기소개는 그 정도 하고요. 아, 이제 다 했을까요? 예, 예.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갈까요? 예. 교수님? 그러면 아니 그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화해 연장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여러분 황당하죠. 진실화위원회를 없애야 된다는 자가 진실화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로 가고 있던데 진실화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시절에 어떤 성과라든지 네. 또 진실화위원회 의의 또는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완전 진실화위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고 하도 다들 열받으니까 예, 그 예, 그다음에 이제 왜 교육감 부분 나오시는지 예,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진실화위원회에서 이제 제가 중심적인 그런 그 과제로 삼았던 것은 진실화해위원회는 민주당 추천위원이 4명, 예.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4분이죠. 그렇게 예. 되면 항상 의견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 갈라지는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하면서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많은 그 고민을 했고 중요한 그런 위원회의 역사적 사명을 예. 늘 강조하면서 사실은 제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한 번도 다수결로 표결을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늘 토론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네. 끌어내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원래의 그 위원회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고 그래서 항상 그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의견이 갈리면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연구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래서 한 번도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논쟁이나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역사 이슈를 오히려 또는 진실과 화해 이슈를 정말 진실을 밝혀내고 화해하자는 취지답게 그렇죠. 방적이면 만장일치 결정을 이끌어내서 논란이나 논쟁 같은 걸 최소화시키신 거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그것은 교육현장도 굉장히 지금 바로 그렇죠. 갈등이라든지 네.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정 능력, 중재 네. 능력 네. 또는 어떤 물꼬를 트고 방향을 잡아가는 능력은 탁월하시겠어요. 뭐 탁월하다는 것은 좀 자화자찬이고요. 제가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첫째는 한국전쟁 유족들의 그
그 오랜 아픔을 어떻게 예, 예, 예. 예, 치유해 드릴 것인가. 그 특히 양민학살 상황.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기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 예. 특히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전이나 이런 분들, 이 어린 그 불황 집안이 어렵거나 아니면 전혀 정상적인 어린 이들도 그냥 잡혀가서 수용되고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공부는 시키지 않고 노역당하는 그런 성감학원이나 형제복지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과제였어요. 이제 저기 삼청교육대 비슷하게 이제 삼청교육대도 마찬가지죠. 형제복지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성감학원도 예, 있고 예. 그런 어린 것을. 학생들이 예. 공부해야 할 나이에 예. 공부할 기회를 잃고 응? 예. 국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 자신의 미래를 예. 펼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분들에 많이 밝혀내셨다는 거죠. 예.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다의 중요한 친구가 됐고요. 예. 또 두 번째 문제는 뭐 전교조 문제나 또는 그 학생운동 전력이 있다고 해서 교사로 임명되지 못했던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어떻게 치유하는 게 좋을까? 예. 그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 과거의 문제를 현 시점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까? 예. 거기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생각이 그리고 납니다. 그리고 많이 밝혀내셨잖아요. 막 실제로 거의 다 문제복전 그 막 농성 국회에서 농성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렇죠. 또 예. 뭐 해결됐다고 이렇게 예. 고맙다고 뜻을 표한 걸 봤거든요. 수많은 예. 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진실 규명뿐만 아니라 예. 그 상처는 진실 규명 됐다고 해서 바로 낫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늘 중요한 그 과제가 해결이 되면 그분들을 위원회에 오시게 해서 한 분씩 한 분씩 악수하고 포옹하고 포용하고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잘 견디셨습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네. 올렸습니다. 아유, 뭐, 잠깐만 이야기만 들어봐도 우리만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여러분이 나오셨는데요. 뭐, 일곱, 여덟 분 언급이 되고 추사표도 내시셨던데 다들 아마 훌륭한 선생님들이실 겁니다. 네, 정경수 교수님의 역사 사역자로서의 면모와 역사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철학, 투쟁, 실천이 많이 느껴지는 자리여가지고 저는 제가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는 입장에서 너무 또 기쁘고 안도가 되네요. 이렇게 좋은 분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이제 그러다가 출마 이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아. 그러니까 좀 지지가 현장까지는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한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예. 근데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다면 저는 이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뭐 신선하다, 괜찮다라는 평가가 꽤 있고,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뭐 1, 2등을 막 다투신다, 2, 3등을 다투신다고 막 하니까, 선두권을. 3등은 아니고 1, 2등.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약간 겸손하게. 예, 예. 수익권, 그러니까 예. 선두권을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던데, 먼저 어떻게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이렇게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예. 그 결심은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 예. 고민 끝에 한 거고요. 아, 예, 예, 제가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잠재적인 그런 학교 우리나라 이 유초등 그 교육 현장의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은 사실은 작년 7월이죠. 예.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에 서희초등학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서희초등학교가 이제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고 그렇죠. 그 때문에 전국의 교사분들이 슬퍼하고 충격에 빠지고 분노하고 그렇죠. 예. 뭐 블랙시라고 해서 엄청난 시위도 했는데 선생님 거주 동네. 예. 그러면 더 관심이 갔겠네요. 너무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그 사건 직후에 너무너무 놀래서 네. 그 학교를 거의 3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 그 학교의 주변에 있는 조화들 네. 또는 어린 학생들이 보낸 메모 편지들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네. 여기 바로 이 사진이 바로 이제 그런 아,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서준환 선생님의 그런 충격적인 희생 네. 그래서 밤에 많은 분들이 그때 그 특히 교사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정말 많이 갔잖아요. 대부분의 교사들의 그 네. 글은 그 선배 교사들이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예, 그런 예, 거였고요. 예,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예. 지금 예. 아, 그리고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 사랑해요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예, 예, 예. 수많은 그 격려, 좀 애도 뭐 이런 게 많아서 야 왜 이런 현상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가장 그 제 발길을 멈추고 네. 숨을 못 쉬게 했던 것들은 이런 거지요. 그 선생님이
그 작년에 예를 들어 작년에 담임했던 학생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 이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귀엽고 웃는 모습이 예뻐요. 아이고, 아이고. 입학한 지 별로 안 됐을 때 적응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정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좋은 곳에 가세요. 선생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 당시에 1학년 담임 학생들, 그러니까 그 이 당시로 보면 2학년 학생들이 쓴 편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아우 우리의 교육 현장이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이렇게 사랑하고 네. 사랑받는 학생과 선생님이었는데 그렇죠.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발길을 멈추고 예, 발길을 멈추고 숨을 멈추고 네. 그냥 우리 대학 우리 교육 현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세요. 응? 작년 담임 선생님이라 행복했어요. 1학년 8반 학생 1동. 이걸 보면서 학부모들이 예. 좀 약간의 또 그 너무 애도 안타까워서 예. 조화를 보냈네요. 그래요. 동료 교사들은 1학년 8반 학생들이 예. 그렇죠. 동료 교사들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 이걸 보면서 야 우리 교육 현장을 바꿔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는 그때부터 이제 그런 문제식이 있으셨고. 예. 원래부터 이제 교육에 대한 예, 문제식이 원래, 있었지만. 아니, 당연히 대학 교수님이 예, 활동하셨으니까 예. 교육자로서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고, 문제식도 쌓아놨을 것이고. 근데 서희철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조윤 교육감님이 또 부당에 쫓겨난 걸 보시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 조윤 예.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예. 특혜를 줘서 복직시켰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예. 직을 상실했잖아요. 근데 그 전교조 교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예. 하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중요한 과제였지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일 겪는 분들, 뭐 구속 노동자, 해고 노동자, 예. 해직 교사 또는 억울하게 구속된 분들 그걸 다 밝혀내갖고 뭐 국가가 사과도 하고 또 밀린 어떤 급여 같은 거 지급도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의 문제 의식과 저의 네. 그 문제 의식이 일맥상통한 측면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걸 치유하려고 했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저는 참을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 조희연 교육감이 짐지고 있던 것을 내가 대신 짐지하는 건 아닐까? 이게 이제 일종의 지식인의 책무다. 이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한 끝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당신이 나가서 대신 짐져라. 뭐 그래서 그러니까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과 조용 교육감님의 사실 조용 교육감님 여러분 사실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저 뭐 글도 지금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오마이티비에서도 제가 그리 방송 우리 칙찬받아야 되는데 탄압 받고 쫓겨나면 어떡하냐. 부당한 해직된 교사가 있으면 복직을 시켜줘야죠. 당연히. 근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종 결심을 한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아이 고민 많이 하지요. 예. 제가 뭐 고민도 많이 하실 때 무슨 영광이나 네. 무슨 영 네.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이 교육감이 출마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슬픔, 네. 그리고 때때로 분노, 네. 그리고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사회적 응답, 네. 그러니까 슬픔, 분노, 사회적 응답 또는 네. 소명. 이런 예. 것들이 저로 하여금 예, 참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교육감의 자리에 불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이 이 직을 상실하면서 학교 현장은 예. 굉장히 위기감에 빠져 있죠. 예. 이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흔들릴까봐 예. 또 새로운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의 정책이 들어오면 예. 예. 선생님들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또 우리 학생들 갈팡질팡하게 예. 되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흔들림 없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하겠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현 선생님께서 삼선 동안 했던 예. 혁신 교육 또는 경쟁이라든지 서열 같은 걸 가급적 완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인간교육 뭐 이런 부분 조용 교육감님 핵심 철학을 예. 이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어받아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서열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 고르게 또는 그의 말 그대로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기회를 이 기성세대가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교육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꿈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예. 너 커서 뭐 할래?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냥 오로지 그냥 응? 예를 들어 디지털 중독이랄지 유튜버? 그 아니, 요새 유튜버 하려고 그러면 유튜브 중요한 인기 종 예. 직업입니다. 뭐 의미가 아주 없는 건 하지만 좀 슬프게 들어 예. 건물주 그렇죠. 막 건물주로 예. 답한다든지 아 건물주 유튜브로 답한다든지 슬픈 현장이죠. 두 번째는 예.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수고하고 예. 애쓰고 그러는데 사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지금 뭐 하나 그런 자긍심을 상실하고 있죠. 예. 우리 학부모님들은 학생,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예. 그렇죠. 이 요새는 아이들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 너무너무 모든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귀중한 예. 존재들입니다. 예. 이 아이들을 학교에 맡겼을 때 예? 내가 마음 놓고 우리 아이가 잘 클까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이 있죠. 예. 학교 현장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는 꿈을 예. 교사들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예.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제 오랜 그 이 교육 철학과 맞닿아 있는 시대적 과제다. 예.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 교수님의 어떤 교육 철학과 공약, 정책 방향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서울 교육이든 대한민국 교육이든 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 예. 또는 내가 이렇게 정책을 펼쳐보겠다. 예.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약. 뭐 그렇죠. 공약 같은 것도 발표하셨나요, 벌써? 이제 다 이제 열심히 그 우리, 예.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또 학생들 제가 예. 계속 만나면서 출마 기자회견도 하셨나요? 기자회견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아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뭘 사실 출마 기자회견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헷갈리는데 아무튼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기자회견 그렇죠. 하시고 박시영 TV 가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담회 막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렇죠. 지지 선언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 그 이야기 자세히 또 해 주십시오.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이 교육 전쟁은 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불통입니다. 예. 예? 그리고 졸속 행정이죠. 예. 잘못되었다고 수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예. 뭐 일종의 옹고집 같은 것이 있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육 현장을 무시하는 불통 또는 졸속 예. 행정 이런 문제들을 시급하게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예. 이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만 5세 조기 입학 발표했다가 예. 철회했잖아요. 난리 났었죠. 예. 예. 그 응급실 의료 대란 문제 지금 뭡니까? 졸속으로 의대 정원을 예. 2천 명이나 늘렸잖아요. 예. 제가 그 칼럼에다가 썼지만 의학 교육은요 그렇게 그냥 갑자기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늘린다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제대로 된 의료 인력으로 예. 전문 의료를 키우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천 명을 한꺼번에 늘려가지고는 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수많은 그 성급한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을 갖다가 키웠고 또 요새 일본학교 문제나 AI 디지털 교과서 네. 문제나 또 유보 통합 문제나 예. 전부 섬세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차분하게 지혜를 앞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실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실한 채 발표되고 예. 그것에 따라서 이른바 교육 공동체가 붕괴되고 예. 상처를 입고 예.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광복절 사태에서 보듯이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이 정치계뿐만 아니라 예. 교육 현장을 덮칠 예. 덮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가올 교육 대란 이것은 누군가가 막아줘야 한다. 예. 누가 막아줄 수 있는가? 나름대로 그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어른이 막아줘야 한다. 역량과 아닌가. 책임감이 뛰어난 정근식 교수님이시다. 아,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만 하여튼 아니, 진행자로서 저는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그 뭐랄까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예. 뭐 그런 고맙습니다. 예.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선의 경쟁하고 정책 경쟁하고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서울시민들 관심 가지고 거기에 더 매료되고 그러면 이건 교수님이 당선되든 안 되든 걸 떠나가지고 그건 정말 아주 긍정적 바람직한 현상이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예. 이 서울에 있는 예. 그 교장 선생님들 예. 은퇴원분도 있고 현직에도 있는 분들인데 제가 이제 요새 교육 현장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 예.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을 옥죄는 법령과 예. 수많은 공무원들이 예. 이 교사 선생님들을 옥죄고 있다. 예. 그래서 수업 본연의 그 수업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좋은 교육을 하기도 모자란데 그렇죠. 너무나 많은 참무에 시달리고 교육적인 것으로 그리고 괴롭히고 선생님들의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네, 선생님들의 예. 창의적인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예. 없도록 수많은 법령들이 옥죄고 있고 예. 그리고 1년에 학교에서 처리하는 공문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무려 2만 건이요. 그래서 야 2만 건이면 정말 공문과 예. 그 법령의 파도를 어떻게 누가 막아줘야 하는가? 예. 제가 방파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예. 제가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혁신교육 10년을 했는데 예. 어떤 점이 잘했고 어떤 점은 약간 부족한가 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10년 전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조영 교육감이 그 안타깝게 쫓겨난 것을 계승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을 분석해서 그래서 잘한 것은 살리고 아쉬운 것은 고치고 또 지적도 하면서 보완하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예. 예.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예. 저 보십시오. 그 체벌 없어졌잖아요. 예. 촌지 없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 장애인이나 이런 그 우리 어린 학생들 소수자나 약자를 존중하는 교육의 문화가 예. 어느 정도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물론 그 이전에 우리 김상곤 교육감이 예. 주도했던 무상급식의 문제는 이미 다 틀이 잡혔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진보 교육감들이 이룬 성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다 이제 후퇴하게 되는, 예. 퇴행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예. 배우는 속도가 느리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문해력, 예. 수리력 예. 이런 일종의 기초 학력을 갖다가 철저하게 보장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일선에서는 혁신 교육의 성과를 다 인정하지만 예. 10년이나 혁신 교육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일종의 피로 증후군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느린 네. 학습자 이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경계성 학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할 것인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 이렇게 예.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대략은 어떤 정책 방향. 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더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은 이제 캠프에서 이렇게 전문가들과 예.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렇지. 특히 이제 서울의 초중고 그렇죠. 교사 학부모 예. 예. 또 서울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노력하는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 예. 이렇게 더 다듬어서 발표하실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저한테 주문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소화하는데 그걸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죠. 예. 예. 그러니까 역사사학 분야에서 발굴의 학문적 그 역량을 쌓아 오셨지만 연구 성과를 쌓아 오시고 또 진시가 회원장 등으로 또 친일 밤정이자 진상 규명 위원으로 실천적 지식인으로서도 엄청 투쟁하고 노력해 오셨지만 교육 이슈는 좀 더 복잡하고 워낙 예. 이해관계도 갈등도 많으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 시민들께서 그걸 많이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진보 민주 교육감이 꼭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숭일 매국노 예, 그다음에 예. 막 경쟁과 서열을 격화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 현장에 엄청난 뭐 만 5세 문제가 만 5세부터 입학을 한다는 등 뭐 갑자기 느닷없이 수능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이 킬러 문항이 문제라는 등 그래서 중킬러 문항이 엄청 나갔고 작년에 고3 학생들은 엄청 시험 못 봤어요. 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보 민주 교육감님이 예전에 광명 교육감도 있고 김상훈 교육감도
있고 뭐 조윤 교육감도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단일화가 꼭 돼야 된다는데 지금 서울 교육감 진보민주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했는데 교수님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경험하고 있던 분들이나 예. 또는 우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 대학 교수가 뭘 아냐? 예. 그 교육감은요 한편으로는 초중등 교육 현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시민사회와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간의 어떤 서로 다른 생각들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 왜 시민사회가 중요한가? 교육감 선거 누가 합니까? 서울 시민들이 하죠. 시민들이 하죠.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교육 문제는 사회 문제의 일부다. 그럼요. 그렇죠? 학생과 학부모만이 당사자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국민 모두가 당사자죠. 그래서 예. 교육계를 대표하는 분이 이 시민사회나 국가와의 그 소통과도 잘할 수 있지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래서 교육 공동체와 시민사회를 잘 균형 있게 예. 서로 다른 생각들을 균형 있게 잡아가는 예. 부분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할 자신이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초중고 교사 출신이 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지금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님도 나오셨던데 근데 그동안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나는 교육감 중에 김상곤 교육감님이나 조희영 교육감님만 해도 다 대학 교수 출신인데 잘 하신 거로 봤을 때 꼭 교사 출신이야만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또 초중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교사 출신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뭐랄까 그 해외 전체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예, 이 정권 들어서 더더욱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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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각합니다. 예, 아주 네? 심각합니다. 우울함 자살률도 지금 그렇죠. OECD보다 두세 배가 높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예. 교사나 예. 학생들 자살률 무지무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정신적 예. 어? 그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다시 일어나는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나고 통합하고 하는 예.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네. 이제 옛날에 민주화 운동 시대에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원로 선생님들, 그렇죠. 시대 어르신들, 그렇죠. 존경받는 네. 어른들이 네. 있었는데 네. 점점 어른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어른들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네. 저는 네.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그런 그 대학 교수로서의 교육과 연구뿐만 예. 아니라 이런 진실화해위원회나 또는 서울 교육 현장에서의 리딩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이제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그런 리더십이 우리 예.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예.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죠.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른들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이 시민의 리더십, 어른들의 리더십, 이런 어른들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하는가. 이런, 예. 이런 문제도 단지 이 교육감 선거가 그런 것과 무관한 게 아니라 예. 좀 더 저 교육적인 그런 맥락으로 예. 지금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면서도 전문성을 가진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해체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런 사회를 누가 잘 화해시키고 예. 통합시킬 것인가. 예. 이런 중요한 과제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 달려있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연 교수님이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외모도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고 사실은 또 사회학 전공자로서도 친분이 깊으시죠. 그렇죠. 예, 우리 그 조희연 교수님은 성공회대 사회학과의 유명한 교수님이셨고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아 예전에 예, 친구입니다. 친구. 아 그런가요? 예. 서울대 사회학과를 같이 다니셨던가요? 그뿐만 아니라 예. 이 중학교 고등학교 비슷합니다. 아 진짜로요? 예. 그런 좀 인간적인 그런 인연도 좀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 방송은. 평소에 네. 10년 전에 이 조현 성공교회대 교수가 네. 교육감이 출마를 할 때 네. 저하고 깊게 상의를 했어요. 아, 예전에 네. 조현 교육감이 당신이 나가는 게 좋은가, 내가 나가는 게 좋은가, 뭐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중요한 그 학생,
후속 세대, 학문 후속 세대를 길러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희연 교수가 저보다 더 훌륭하고 그래서 당신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그래 시대적인 어떤 소명 또는 뭐 그 친구의 어떤 그런 불명예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보고만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좀 컸죠. 아니 다들 애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신 분들도 교수님의 어떤 역정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큰 점수를 주실 것 같아요. 뭐 다른 후보를 응원한 분들도 아마 아 일단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구나. 정혁 교수님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후보 단일화 위원회에 이제 참여해서 그건 이제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예.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 자체도 심판해 윤석열 정권의 너무나 황당한 교육 정책도 그동안 교육 혼란 현재 얼마나 많은 그렇죠. 혼란과 예. 분열과 갈등을 만들었을지 지금 뭐 AI 무슨 또 디지털 교과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 그렇죠. 전혀 교육 주체들의 예. 합의도 없이 지금 강행하고 있잖아요. 다 어딘가 뭔가 여러분 그것도 다 불법이나 비리나 특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관제재정 공사에서도 지금 다 불법과 비리가 엄청 많았다고 감사원으로 감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건 그 나중에 후에 될 겁니다. 여러분 지켜보시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사실은 좌우를 넘어선 선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잘못된 그 교육 정책을 심판하는 그런 선거이지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아프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선에서 서울 시민들이 선택할 때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본선 경쟁력 그 말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육감에서 공부를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엄청 아무튼 일이 많거든요. 저기 윤석열 정권하고 투쟁 그다음 민생경제 살리기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홍길동 은행 뭐 꿈스 청년 장학금 간토대학생 일부 이상 이런 것 때문에 교수님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두권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량 있는 분이라는 건 제가 알았지만 그래도 그 서울 시민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걱정은 제가 좀 했거든요. 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선두권 여론조사 나왔을까요? 한번 저는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 주시고요. KSY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CBS대로. 예. 뭐 이건 뭐 1, 아직... 2등을 다투셨네요, 진짜로요. 예. 광교현 전 교육감님이 14.4%, 정근식 교수님이 10.2%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인데요. 물론 이제 이 결과가 뭐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 차치하고도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매우 중요하죠. 예? 일단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 조직적인 동원을 통해서나 이런 방식 또는 그 인지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인지도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려지느냐? Fame, 유명한 것으로 알려지느냐? 아니면 Notorious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널리 알려지느냐?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과정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지도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소위 말하는 호감도와 그 반대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그런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말 그대로 지금 산산이 찢겨진 갈라진 그런 우리 시민사회를 화해와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좀 더 더 큰 그릇 또는 큰 도구 이게 절대로 필요하다. 저는 이제 많은 그 학교 현장 출신의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초중등 교사 출신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교육 문제는 단지 교육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는 문제, 국가와 소통하는 문제 또는 국제적으로 그 우리 교육을 갖다 널리 알려야 하는 문제.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혁신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영감을 주는 서울교육,
서울교육은 단지 서울교육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가야 하고 네. 나아가서 세계의 교육계에 연금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네. 제 그 역사적 교육 철학. 예, 이라고 예,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예. 또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또 학부모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이게 제 꿈 또는 예. 뭐 약속입니다. 아유 예. 교수님 벌써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다 돼갑니다. 어이 그렇습니다. 50분 되어가는데요. 예. 이제 7시 10분까지 하고 또 우리 교수님 캠프에서 공부 회의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 국회 부근에 교수님 응원한 분들이 몇 분 와 계세요. 아, 그래요? 예. 뭐 배우님들이라든지 잠깐 뵙고 싶다고 왔어요. 예. 오늘 안진걸 TV 출연하는 거 보고 아, 그래요? 예. 잠깐 저 보고 모시고 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인근에 기다려 주세요. 제가 모시고 소개는 시켜 드려야 되니까요. 한단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하죠. 예. 교수님 좀만 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한 10여 분 나오셨잖아요. 근데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포지티브하게 경쟁하고 또 이분들이 나와갖고 선의의 정책 경쟁, 선의의 우리 교육에 대한 교육감과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을 더 북돋고 일깨우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일뿐만 아니라 윤석열 또는 정말 그동안 사교육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쓰게 만들고 정말 학생이 죽어나가고 교사가 죽어나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타개할 수 있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건 지적하지 않은데 그것을 시도했던 분들이 조희연 교육감이고 뭐 김상규 교육감부터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마무리로 예. 이렇게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또 뭐 그 진짜 아직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 한 3, 4분 하십시오. 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교육 현장의 현실은요. 예. 이 잘 가르치고 학생들을 튼튼하게 인재로 만들어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의 마음의 건강, 예. 정신 건강, 또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예. 예. 오늘 그 서울에 있는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니까 예. 당신이 우리들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할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제 교육 철학을 말하니까 예. 선생님 어떻게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습니까? 전문 예, 상담사 선생님들 예, 예. 또는 보건교사 선생님들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렇죠. 보건, 상담,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정신 적인 치유 뭐 이런 것까지 다 담당하고 그렇죠. 계시는 우리 학생들의 예, 정신 건강 예. 최대 중요한 문제 전문 상담사로 부르는 거죠 이분들을 예, 예. 그렇죠 그 전문 상담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예, 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리 학생들이 입시 어떤 지옥에서 벗어나서 예. 좀 더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 예. 그리고 이 정신 건강이 확실하게 예, 갖춰져 있는 그런 예. 인재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려와 치유와 예.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교육감. 예.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학생들을 위로하고 또 학부모들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주면서 또 학부모님들도 많은 상처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폭력적 현상에 상처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예. 위로하는 교육감. 그걸 통해서 우리 학교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교육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네. 그런 교육감. 이게 제가 제 중요한 꿈입니다. 친일 순일 매국 교육은 협파하고 역사의식 민족정기 확실히 교육하면서도 그러나 이 정말 복잡하고 또 갈등이 많고 논쟁이 많은 교육 현장에서 최대한의 화해와 통합과 그리고 미래교육의 방향, 인간교육의 방향 그러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나가는 예.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네요. 처음에 예.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희초등학교 학생들이 예. 그 선생님한테 보내는 그 글 예. 선생님, 담임선생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런 예. 말 예. 정은식 교육감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선생님들로부터, 예.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학부 형님들로부터, 학부모님들로부터, 예. 나아가서 서울 시민들로부터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이 이렇게도 써놨네요.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또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어떤 이생을 사랑할 어떤 용기와 철학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정규식 교수님, 제가 뭐 50분 좀 넘게 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렇죠? 더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또 캠프도 가셔야 된다고 그러고. 예, 아무튼 여러분 또 연락이 오는 다른 후보님들도 제가 모시고 그분들의 역량과 철학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그래도 첫 번째로 정규식 교수님 와주셔서 저도 고맙고 또 영광이고 보람입니다. 교수님, 시민들께 작별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예. 시민 여러분, 사랑을 심어주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 예. 아유, 마지막이 단촐한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심어주는 교육 현장 교육감. 여러분, 예. 정근식 교수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께서 최종 선택을 하실 거고 또 더 응원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면요. 그것은 범민주 진보 세력에게는 큰 보탬이 되고 서울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럼 오늘 안진걸 TV, 위종 TV, 인사이트 TV 공동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금토일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추석 때 잘 맞이하시고 우리가 추석 기간에는 대한경제 부흥의 1차 콘서트 했던 거 이것도 제가 저번에 제가 편집했거든요. 시동익기랑 같이 방송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시동익기 갖고 이광수 씨, 박시동 씨와 함께 방송을 했어요. 이 책이라든지 최근 증시 현황, 주식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시동익기는 이미 생방송 올려놨는데 제 안내일 때부터 다시 올릴 겁니다. 내용이 좋더라고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재방송도 하고 또 우리 정근식 교수님 나오신 것도 제가 재방송으로 추석 때 내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 정근식 교수님. 잘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응원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